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유스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항현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주말도 앞두고 있고 시장도 상승을 해서 그냥 좀 웃음을 네. 띄면서 방송을 할 수 있어서 너무 네. 좋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어저께 워낙 많이 떨어져 갖고요. 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오늘 그나마 네. 많이 회복해서 다행입니다. 더 회복해야 돼요? 예. 어제 빠진 거 더 올라가야 되죠, 지금. 그렇죠. 지금 코스닥은 뭐 한 두 배 더 올라가 줘야 만족스럽죠. 개인적으로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장 잠깐 말씀드리면 네. 코로나19의 피해주가 약간 반등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딱 하나만 반등 못했는데요. 델타 항공주만 빼놓고는 카지노 업체까지 반등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바닥이 근접한 게 아닌가 예, 지금 예상해 봅니다. 조심스럽게, 네,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네. 확실하게 우리가 뭐 바닥이라는 네. 단어를 거론하기도 굉장히 또 위험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핫이슈 확인해보고 있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월가의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해보고 있고, 목요일에는 여러분들의 미국 주식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고 있고요. 오늘은 베스트 워스트 기업 세 종목씩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베스트 워스트 기업 6종목 한꺼번에 확인해 보시죠. 먼저 베스트 종목은 아마존, 켈로그, 존슨앤존슨, 그리고 워스트는 보잉,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그리고 쉐브론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워스트부터 보도록 하겠는데 뭐 보잉, 미국에서는 근데 항공사에 굉장히 투자, 그러니까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 뭐 이렇게 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 해고에 대한 그런 예상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 할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부채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또 공장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9명이 지금 나왔습니다. 네, 공장 어떤 공장은 6명, 어떤 공장은 2명, 어떤 네. 1명이 나오는 바람에 지금 공장 가동도 어렵게 돼 있고요. 사실은 이제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가고 있고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이 수치를 다시 한번 계속 본 게 주간에 46%가 빠졌거든요. 한 주간, 일주일 동안, 주 5일 동안 어마어마한 하락을 보였고요. 사실 그 전에도 계속 하락했었잖아요. 예, 계속 진짜 최근에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사실은 심리적 지지 가격이 100달러가 깨지면서 97점 매수에 끝났거든요. 예, 거의 뭐 사실은 한 달 전만 해도 상상치 못하는 가격을 내려오고 있는데 네. 정말 우려스럽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심지어 이제 배당을 컷시킨다. 배당 삭감까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구간을 지나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 보잉을 가지고 계셨던 투자자분도 저희가 사실 예전에도 보잉 이야기하면서 좀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게 또 엎친다 덮친 격으로 코로나19에 또 영향까지 받아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 보잉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이 종목은 왜 머스트일까요? 네. 사실 아시겠지만 그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 받으신 분의 그 치료의 내용을 봤더니 치료비가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가 그래요. 나오는 저도 봤어요. 19일 입원하면 예, 1,000만 원. 예, 1,000만 원 나오는 네. 걸 나라에서 대우한다 해주고 4만 얼마만 그렇죠. 개인당. 3만 얼마인데 끝났잖아요. 네. 지금은 유나이티드 헬스가 그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청구되니까요. 예, 보험사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을 겪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주가는 많이 빠졌습니다만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이지만 사실은 이제 기업 실적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실적이 감소할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전 국민을 상대로 무료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좋지만 어쨌거나 개별 기업상에는 악재로 좀 발생해왔고요. 주간적으로 22% 하락을 보였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지원을 받는다고 좋아만 할 게 아니라 이게 또 나중에 또 세금으로 우리가 또 다 그렇죠, 나눠서 그렇죠. 열심히 십시일반 모아서 내야 거죠. 되기 때문에 네, 네. 마냥 또 네. 좋아할 일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부분 또 네. 미국에서는 보험 쪽에서 좀 네. 부담이 된다라는 부분 확인을 했고 세 번째로는 쉐브론에 대해서도 네. 확인해 봐야 돼요. 유가가 또 어제는 20% 넘게 올랐더라고요. 24%가 올라가는 모습 보이는데요. 네. 진짜 어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1983년 이후에 최대 상승폭이니까요. 정말 기록적인 상승인데 쉐브론도 주간적으로 34% 급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네. 딱 보니까 쉐브론 주가도 2004년 수준이고요. 유가도 현재 2004년 수준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쉐브론 정확하게 한 달에 반토막을 냈거든요. 주가가 너무나 크게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은 에너지주가 어제는 반등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계속 들은 얘기라면 지금 북미 쪽에 기름값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기름을 안 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빠지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너무 수순이기 때문에 당분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이런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하지 마시라고 좀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워스트 기업 세 종목 확인해 봤는데 뭔가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종목이어서 아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종목에서는 어떤 종목을 볼지 첫 번째 종목은 아마 시장이 많이 하락해도 아마 이 종목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아마존. 오랜만에 개그 너무 하고 싶었어요. 시장이 안 좋아서 개그를 못 해가지고. 제가 그런데 약해갖고요. 이게 적응이 안 되는데. 네네, 적응하세요. 예.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할 때 아마존인데요. 네, 저는 약간 그 아마존이 얼마만큼 요즘 열일하고 있는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많은 그 유통업체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백화점 다 문 닫았습니다. 웬만한 조그만 쇼핑 몰 자체가 문을 닫았는데요. 그나마 하는 곳이 이제 약간 마트 같은 경우 할 수 없이 꼭 열어야 되는 곳이 있겠고요. 그쵸. 온라인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예를 들어서 속옷이 필요한 분이 있다고 보죠. 속옷, 네. 양말. 살라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는데 가지를 않으니까 아마존이나 이런 데 주문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쪽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거죠. 제가 오늘 약간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 오늘 같은 경우에요. 혹시 뉴스 보시면 계시겠지만 신규 실업 청구 건수를 신청하는 게 매주 발표되거든요. 오늘 28만 명이 발표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이게 뭐 만 명, 5만 명 그래갖고요. 네. 계속 줄어들었는데요. 지난주에 21만 명, 이번에 발표된 게 28만 명이라서 이게 지금 2000몇 년 이후에 또 최대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다음에 더 늘어날 겁니다. 그만큼 많은 일시해고가 많이 있습니다. 해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해고와 고용이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일시해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카페, 식당에서 알바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해고되는 겁니다. 쉽게 보면. 그러니까 수많은 해고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 3인방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시적으로 많이 그 신규 채용하는 곳이 3인방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오늘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이제 고점 대비 하락폭의 절반을 회복했는데요. 여러분들 아실 큰 주식 중에서요. 시가총액 10위 중에서 만약에 시장에서 신고가를 만약 다시 회복하는 게 있다면 제 혼자 그냥 조심스럽게 순전히 개인 생각인데 아마존이 제일 먼저 다시 갈 것 같아요. 그쵸. 네, 그것은 이번 사태가 끝나서 언젠가 끝나겠지만 그 다음에도 점유율이나 이런 것도 유통시장에서 더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있겠고요. 오늘 준비 안 했지만 관련돼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많은 식당이 문을 닫았거든요. 네. 도미노 피자 있죠. 엊그저께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도미노 피자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만 명을 신규 고용한다고. 아, 배달 관련해서 배달도 하고 많이 배달도 해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미노가 오늘 주가도 많이 올라갔고요. 네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것 중에서 이미 어저께 사상 최고가를 갖고 오늘도 거의 사상 최고가 갔던 주식이 있습니다. 월마트입니다. 월마트도 어떻게든 우유도 사야 되고 월마트 쇼핑하는데 월마트 점심전에 발표했거든요. 15만 명을 신규 고용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 28만이 다 그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다 현실적으로 다 그런 게 또 육체 노동하는 거 아닐 수는 있으니까 네네. 어찌됐건 그게 미국의 힘이거든요. 월마트가 사상 최고가를 갔거든요, 어저께. 오늘은 약간 갔다 못 달랐지만 그래서 그게 힘이라고. 그래서 그런 3인방을 먼저 좀 그 요번에 배트로 먼저 네. 말씀드리겠고요. 네. 네. 이어서 그러면 이제 관련해서 이 기업도 포함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음식료 관련해서 그렇죠. 네. 우리 이제 미국 분들은 네. 그 아침마다 약간 네. 요거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켈로그를 먹던 네.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오트밀을 먹건 그렇죠. 네, 이거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켈로그 같은 것도 물론 일시적으로 많이 산 거 있겠죠. 네, 네. 어렵다 해서 더 많이 먹지 않겠으나 쟁여놓기라도 사는 네. 거거든요. 약간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게 다 나왔고요. 번스타인에서는 오히려 목표 주가를 요번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51달러에서 66달러로 올려놨습니다. 더 많이 팔리겠다. 네. 그래서 켈로그도 분명히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연속적으로 갤지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좋아지면 그냥 나가서 먹자 이럴 수 있으면 네. 수요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켈로그도 두 번째, 이번 째 베스트 종목으로 뽑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서 하나인데 코로나19 네. 백신 관련한 기업들도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미국도 좀 부각이 됐었잖아요. 네. 사실 이 부분 참 그 우리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FDA에서 단 한 약도 허가받은 적이 없어요. 효과가 입증됐으면 이미 다 되겠죠. 네. 물론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제일 근접해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오늘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여러 군데서 다섯 군데가만 임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2상, 3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그 제품이 네. 메르스 때문에 개발한 그 제약이 약품이 있는데 아직 한 권도 단 한 곳도 허가받은 적이 없고 자기네 입장에서 된다는 보장할 수도 없으니까 알아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사상 최고가 근처에 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머더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백신을 하는 회사인데 이거는 이제 이번 주에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얘기해서 35명이 그 첫날 백신 이미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검사하는 게 있어요. 그 기업이 있겠고요. 그 밖에 어저께까지 제가 미국에서 발표한 걸 보면 미국의 상장사 중에 15개의 기업이 여기 관련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15기업이 1상이건 2상이건 3상이건 전임상이거나 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존슨앤존슨입니다. 많은 분들이 존슨앤존슨 하면 이게 제약으로 분류된지도 모르는 분이 많은데 존슨앤존슨 베이비 로션이 생각하시는 그렇죠. 분들 많잖아요. 그렇지만 좀 한지 파우더도 있겠지만 네네. 다른 약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제약 쪽으로 분류되는데요. 그게 여기도 역시 2020년 말에 임상 1상을 완료를 목표로 백신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작년 내내 이게 여러 가지 바람이나 이런 물질 때문에 이슈가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도 회복 시도를 하고 있으면서 이번 주에 베스트 종목으로 제가 뽑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베스트 워스트 종목 확인해 봤는데 우리 채팅창 통해서도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 이제 미국 시장의 하락하는 폭이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나라랑 비교해 보면은 뭐 10% 하락해도 다음날 8% 오르니까 요거를 이제 좀 이렇게 축소해서 보면은 좀 덜 빠졌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게 날카롭게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전부터 계속 제기됐었던 미국 시장 많이 올랐다 버블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네, 있는 맞습니다. 가운데 또 이게 맞아요. 터지니까 영향이 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게 배가 된 거죠. 우려가 배가 되고 사실은 그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코로나19라는 건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사실 인공지능도 해결할 수 없는 예측하지 못한 그쵸. 상황이기 때문에 어친 더친 격으로 많이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그 백신이 나오지 않고서는 지금 아무리 어떤 얘기해도 TV에서 계속 몇 명이 확진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상은 네. 주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좀 멀리 보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빨리 올라가는 확진자 수가 빨리 올라가는 것이 더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전히 이러한 이슈가 이제 더 이상은 우리 시장의 발목을 경제의 발목을 안 잡는다라는 그런 시그널은 백신이 제대로 발명이 됐다. 그리고 치료제가 생겨났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안심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 상황을 이렇게 쭉 봤을 때 지금 보면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산업에 대한 개편, 경제 그 안에서에 있어서의 개편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많은 부분들이 이번 이후로 어느 쪽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두 분 어떻게 보세요? 네, 아주 좋은 얘기 하셨는데 저도 이제 나름 그 작업을 하고 있고 마치 그래서 제가 기회가 있는 다음 달에 또 세미나할 때 한번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주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이번 삶을 이번에 이런 큰 대변화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많이 바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대표적인 것을 제가 하나만 저 나름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셜라이징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서 뭐 놀러 다니고 같이 이것저것 하고 이런 네. 것들 예를 들어서 같이 뭐 많은 단체로 많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회의도 많이 하고 특히 우리나라 회의 아침마다 회의가 직장 내면 수도 없이 많이 하는데 네, 네. 지나고 나면 왜 했나? 결국 높은 사람들 말씀 듣느냐고 하는 예, 회의가 많거든요. 특히 예, 예. 좀 거북하시겠지만 네, 그런 네, 것들이 네. 많이 바뀌면서 그쵸. 저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결국 재택근무가 되죠. 많아질 가능성이 있고 거기 관련된 주식들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재택근무하다 보면 어쨌든 기업이 부담하는 고정 비용이 좀 줄어드는 많이 줄어들죠. 엄청 많이 들죠. 근데 네. 사실 재택근무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데 뭐 장석 부부장님도 어떤 변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가장 큰 변화 느낀 게 뭐냐면요. 저는 진짜 유럽이 정말 잘 사는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유럽이 지금, 잘 예. 사는 지금, 잘 사는 거 맞죠? 잘 먹고 잘 사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뭐가 제일 급하냐면 의료용 침구가 하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너무 진짜 너무나 열심히 드러났죠. 물에 빠지면 이제 누가 팬티를 벗었는지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물이 빠지면서 지금 이제 그런 문제가 일어난 거거든요. 제가 약간 표현을 재밌게 했습니다만 여러분 기억에 남으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여실히 드러난 그런 부분들이 네.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의료 장비 쪽에 상당한 수요가 일어나지 않을까. 예, 다시 네. 한번 코로나 2구를 겪지 않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본다고 그러면 의료 장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앞서 이제 팬티 얘기를 하셨는데 절대 본부장님 웃기자고 선이 네, 아니라 네. 그것은 제가 나름 저희 책도 썼지만 워렌 버핏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 그렇죠. 어떤, 네. 물이 빠지면 누가 속옷을 안 입으면 빨가벗고 수용했는지를 드러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만든 말이 아닙니다. 저희가 알겠습니다. 네. 뭐 언더웨어라는 표현과 팬티란 말을 써 있습니다. 굉장히 단어의 미묘한 차이 우리 시청자분들의 뇌에 딱 각인이 되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변화하는 시기에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여러분께 이제 괜히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에 있어서도 어떠한 관심 영역을 조금 달리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주의 고주열의 시간 US스타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항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